0048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TA홀딩스입니다. TA홀딩스, 은,는 동사는 1945년 10월 태화고무공업사로 설립되어 1977년 6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었으며 2013년 종속회사인 TA항공을 인수한 후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 중 자체 사업으로 콘크리트 말뚝인 PA-70 파일을 제조, 유통하고 있음. 22년 4월 연결 대상 종속회사였던 TA항공, TA에어서비스가 TA항공의 유상증자에 따른 지분율 하락으로 연결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기업 개요 대시 1996년 12월 설립되어 PA-70 파일의 제조 및 유통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1977년 6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였음. 대시 PA-70 파일은 시멘트 2차 가공품으로 아파트, 교량 등 구조물의 연약 지반을 보강하는 데 쓰임에 따라 국내 건설 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대시 2022년 반기 기준 TA항공의 유상증자에 따른 TA항공과 그 종속회사인 TA에어서비스의 유효 지분율 하락으로 연결해서 제외되었음. 재무 대시 국내 건설 투자의 위축으로 주력 PA-70 파일 수요 부진한 가운데 판가 역시 하락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축소되었음. 대시 매출 감소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 그러나 지분법 손실 발생 등에도 법인세 수익 및 중단영업이익 증가하며 순이익은 흑자 전환. 대시 정부의 재정지출 조정이 예상되나 국내 건설 투자의 회복세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 등으로 PA-70 파일의 수요 증가하며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1월 10일 기준 장마감 TA홀딩스의 시가총액은 62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TA홀딩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969위입니다. TA홀딩스의 상장 주식수는 1억 947만 2,107주입니다. TA홀딩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TA홀딩스의 퍼은 1.3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50.9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1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87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9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0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0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2배, 133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37억 원, 마이너스 1777억 원, 마이너스 1,48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77억 원, 마이너스 1,444억 원, 마이너스 1,634억 원입니다. TA홀딩스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802번지 48%이고 유보율은 마이너스 12.38%입니다.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빚밖에 없네요. 회사에 자금이 없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51.31이며 전일 대비해서 1.12 더하기 0.0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6.05이며 전일 대비해서 5.16 마이너스 0.7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A홀딩스의 2023년 1월 1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66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55원보다 11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33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TA홀딩스의 종가는 566원이며 주가가 TA홀딩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TA홀딩스의 종가는 566원이며 주가가 TA홀딩스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5%입니다. 금일 TA홀딩스는 거래량 36만 2600가 흔한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99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하나증권에서 6만 3300가 흔 3주, 신한금융투자에서 5만 7300 41주, NH투자증권에서 46,708주, 한국증권에서 39,361주, 키움증권에서 32,801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132,085주, 키움증권에서 69,094주, 신한금융투자에서 54,945주, 한국증권에서 19,131주, 삼성에서 18,91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3,300가 훈내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600스 모두 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TA홀딩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